아, 머리가 엄청 기신데? 아 근데 머리가 아니 가발 아니죠? 예 가발 아니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길어본 거 처음이에요. 어, 나 가발인 줄 알았어. 자 오늘의 갑작스러운 게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등치 되게 좋으시다. 예. 하고 이거... 싶은 머리가 있나요 혹시? 아니 지금까지 없는데 그 금강현아님 좀 인생머리 좀. 인생머리요? 네.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좀 괜찮습니다. 어떤 머리를 하든. 그럼 모든 걸 다 맡기러 오신 거예요? 예. 여태까지 맨날 스포츠머리로 살아와가지고 한번 좀. 그동안 맨날 투블럭에 오셨군요. 앞머리 내리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금강현아님은 투블럭에 뭐가 제일 날 것 같아요? 진짜 좀 이쪽으로 좋겠네요. 그럼 가지고 있는 이 기장 디자인에서 좀 많이 다듬어가지고 깔끔하게만 잘라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등치가 있어갖고 짧은 머리가 맞긴 맞는데 눈매가 좀 올라가셔갖고 싸나워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미지를 좀 중화시킬 거면은 이렇게 내려서 된다게 가시는 게 있고요. 예. 그냥 조금 이미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장점을 그냥 살려서 했을 때는 올린 머리가 훨씬 낫죠. 근데 올린 머리 하시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믿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 알아서 한번 싸게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관리를 안 해서 네, 나이가 많이 좀 들어 보여요. 아, 아니요. 죄송하니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늘 제가 감사한 거고 정말 그럴 필요 없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계신 분들 정말 착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완전 맥기스 구독자분들에서 요분들은 제가 거의 다 기억을 해요. 닉네임은 제가 다 말을 안 해도 알고 있거든요. 정말 머리가 많이 길죠 여러분들? 엄청 길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고서 아래 부분을 올려 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자르는 거는 라인에 맞춰주고 있는 거라서요. 뒤에 좀 시원하세요? 이게 한겨울에 잘못하면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이게 이제 상고인데 얘랑 이제 라인이 좀 다르거든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머리 위에 있는 모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1cm씩 내리면서 얘랑 맞추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머리카락을 여기 아래에 있는 머리카락을 내려서 요것만 잘라줄 거예요. 안에 라인 보이시죠? 공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자른 머리고 이게 안 자른 머리거든요. 이거를 내려서 안에 있는 머리카락만 잘라주면은 모양이 맞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통수 살리면서 관리할 수 있어요. 뒷머리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앞머리 기장이 지금 머리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짧아지면 안 넘어가시는 머리, 떨어지는 머리네. 이런 경우에는 살짝만 이거 잘랐죠? 이거 잘랐죠? 얘 안 잘랐죠? 얘랑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 커트가 바뀌거든요. 어릴 때는 커트할 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하니까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 이 가위 소리를 그냥 느끼게 돼요. 오.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아 유튜브 강 아닙니다.
맞추면 되세요. 오른쪽 돌리면 뜨거운 물, 왼쪽 차가운 물이에요. 네. 갔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햄버거집 있나요? 햄버거집이요? 제가 사드릴게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있나요? 아, 있긴 있는데 거기 버거 친구가 인플러스 2층에 맥락이 제가 꼭 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버거 좋아하세요? 저는 밥을 병에 먹어 뻔을 탁탁 가리는 게 없어요. 블랙, 메가맥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했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짜르게 됐는데 네. 정말 금강유나님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독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어! 프리미엄 버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 당연히 비싼 거 드셔야 돼요. 아이! 시그니처를! 하나, 둘, 셋! 정말 기가 막히네, 맛있네.